지속가능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 다수의 직장인들은 개인보다는 팀으로 일하는 경험이 많습니다. 팀워크에 문제가 생겨 힘들어하거나 원하는 성과가 도출되지 않는 경험을 접해본 적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개인의 태도와 행동의 문제점을 강조하며 개인의 역량을 개발시키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썩은 사과를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개인의 잘못된 행동과 태도가 일터 전체를 오염시키고 생산성을 낮추는 것을 목격한 적 있나요? 개인이 자신의 팀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썩은 사과로 비유될 수 있는데요. 그 썩은 사과가 팀의 리더라면 어떨까요?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저와 함께 팀마인드셋을 통해 팀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세 가지를 살펴볼까요? 첫째, 서로 신뢰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팀원들의 회의 참여도가 낮은가요? 그렇다면 우리 팀이 신뢰할 수 있는 팀인지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에이미 에드먼슨 교수는 신뢰는 심리적 안정감을 바탕으로 조성된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직장에서 인사상나 관계상의 안정성 보장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형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다양한 의견 수용할 수 있어요. 꼰대의 소리를 듣기는 누구나 싫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판을 피할 수는 없죠. 비판을 할 때는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전제로 피드백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피드백을 받을 때는 다양한 의견을 수용한다는 마음까지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은 도전을 즐겨야 합니다. 도전을 즐기는 팀 마인드셋을 가진 팀은 언젠가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혁신을 이끌어냅니다. 팀 마인드셋에 대해 궁금하다면 위에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